네, 앉으시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느껴졌네. 뒤에 보이는 비행기는 보잉 777-200 익스텐디드 레인지라는 모델인데요. 진짜 수화물 무료? 수화물이 무료? 죄송합니다. 아, 느껴졌네.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7월 31일에 김포 대구 신규 취항하는 거 아시죠? 아 진짜요? 네. 대구가 저희밖에 없어요. 대구 컨텐츠가 만들어라는 신명이 내려왔는데 대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대구 하면은 교촌치킨, 1991년 찐스, 간장치킨의 원조, 치킨 두 마리 치킨 대구. 아 다 그거 대구 거예요. 삼빵집. 어 삼빵집. 거기 옥수수, 옥수수 마약. 마약이 마약이 들어간 것처럼 맛있다. 아 진짜 어떡해. 저 또래. 중독될 것 같아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처음 해외에 혹시 거주한 경험이 있어요? 멕시코. 그 대구 하면 대구 도시철도 유명하잖아요. 대구에 이민이 많다고 성인교 아이디 대구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아이돌도 거기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BTS가 대구 출신. 태영이랑 민기 있어요. 태영이랑 민기요? 태영이가 민기가 슈가. 슈가. 어, 근이처럼 예명 따로 있어요. BTS 좋아해? 디엔에이는 세 번 해줘야 돼. 아 세 번 해줘. 이게 아니라 이거. 그래. DNA 해줘. 아 DNA. 대구 유명한 시장 있었는데 뭐였더라? 서문시장. 아 서문시장. 어, 서울 치면 광장시장 같은 거 아니야? 대구 맛집 컨셉으로 해서 곱창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대구 사과. 광주 사과, 대구 사과, 충주 사과 뭐 이런 거 아닌가? 어, 사과를 가지고 디저트 엄청 많이 뭐 애플파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치킨 페스티벌도 한다고 하잖아. 이런 것보다 뭐 행제라든지 먹어보고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음식점들 있었잖아요. 연예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출신 학교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음식 단골집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좋아했던 거를 우리가 발자취 따라간다. 두 개 다 잡는 거. 다 짬뽕을 시키는 거. 다 섞는 거.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되게 많네요. 많아요? 지니어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용 동네다. 불러버리면 BTS가 제일 유명해요. 아까 BTS가 두 명 있다고 하셨죠? 네네네. V랑 슈가. 슈가. 데치타라고 신문이 있는데 여기 어거스트 D라는 유명한 활동을 했거든요. 어거스트 D? 8월이에요. 어거스트 D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BT 슈가 이렇게 돼요. 아. BT가 슈가가 활동하는 그 그룹 뭉치는데 BT가 뒷처음? 대구를 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거 그냥 어쩌다 알게 됐는데요. 진짜 잘하. 잘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그 금방 안다. BTS가 또 대구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BTS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태어난데 뭐, 뭘 좋아하는지 학교 거리. BTS가 눈물을 흘린 자리 이런 거. 오 보이시 해줘 누나. 왜 보고 있어? 멋있잖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